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좋지 않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영상권으로 올라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과 전주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는 가운데 건조특보가 동해안에서 내륙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겨울철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눈이나 비 소식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중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어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